맡겨주세요. 최선을 다해 코핑컴퍼니의 산타로 맹활약하겠습니다. 열심히 선물을 나눠주면 특별한 보너스도 있는 거겠죠? 사장님, 올해도 내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기원할게요. 양말 걸어두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잠드신 뒤에 찾아갈게요. 맡겨주세요. 최선을 다해 코핑컴퍼니의 산타로 맹활약하겠습니다. 일단 술록부터 구해야겠네요. 예산은 성실하게 확보해둬야겠어요. 들떠있는 것 같다고요? 에이, 누구나 걱정 없이 지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선물 배달은 계획적으로. 하루 만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려면 고생 좀 해야 되잖아요.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할게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는 조금 더 많이 가득하길. 소빈이에게 케이크 굽는 법을 배워봤어요. 맛이 어떤지 평가해 주실래요? 사장님께 드릴 선물은 당연히 저죠. 이렇게 일 잘하고 성실한 부하 직원도 없잖아요. 산타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면 올해는 멋진 선물을 받을 수 있겠죠? 네? 농담이죠? 산타가 정말 있을 리가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언젠가 선배 산타들의 실적도 넘어설 거예요. 선물 꾸러미가 도착했어요. 어서 열어보세요. 썰매 출발합니다. 어른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캐롤을 부르면서 돌아가죠. 이 승리가 사장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길. 아, 복귀는 험난하겠네요. 선물 꾸러미가 쏟아졌네. 이럴 계획은 없었는데. 자, 여러분, 기쁨을 전하러 가죠. 빛는 사이로 상쾌하게 달려볼까요? 산타는 주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썰매 모는 기술은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굴뚝 타고 다니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정신을 기릴 수 있게 신입 산타 서윤이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면서 분발하겠습니다. 선물은 한 명당 한 개씩. 아시죠? 어쩔 수 없죠. 이번만 특별히 두 개 드릴게요. 짠! 선물의 정체는 제 열정이었습니다. 선물 마련하는 데에도 꽤 들던데.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앞으로도 절 믿어주세요. 저도 사장님을 믿을 테니까요. 이때를 기다렸어요. 집들배? 헥! 나쁜 아이는 사절이야. 선물 꾸러미 대개방. 헥! 산타 실격인가?